네,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박진주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야. 또 이렇게 내려가죠. 한 발씩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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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러브로 이렇게 글러브가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더 글러브 꽉 껴요. 더 꽉 끼고, 예, 네, 더 벌리고 글러브. 한 제 손을 오른손을 보세요. 그래서 와서 잡고 오른손 글러브를 세워야 돼요.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, 지금처럼. 자, 자세히 하세요. 자세히. 글러브가. 더 낮춰야죠. 아, 너무 낮아서. 다리 더, 다리 더 벌리고. 그렇죠. 이렇게. 이렇게 되세요, 글러브가. 자, 여기 잡아놓을게요. 춤추면 안 되죠. 자, 여기 잡아놓고 이렇게 촥 춤을 추면 되겠네. 일단은 자, 첫 번째 처음에 스타트를 걸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야 돼요. 이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면서 팔꿈치만 내려주면 돼. 오케이. 자, 되게 좋아요. 자, 이 상태가 됐어.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. 얘로만 던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받고 있으면 똑바로 보고 있어요. 똑바로. 가지고 와서 팔꿈치를 이렇게 탕. 이게 이거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몸이 편하네. 어? 어? 그렇죠. 그렇게 던질 수 있어요. 딱 뒤에 잡고 회전. 그렇죠. 왜? 완전 망한데? 자, 일단 체지. 오랜만에 솔직히 저는 제가 자세가 안 좋은 걸 알거든요. 근데 이게 누군가 1대1로 해주기에는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, 근데 봐주신 대로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 조금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최대한 고치려고, 많이 알려주신 대로 고치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포테이너 김정아입니다.